여기서 필요한 건 뭘까? 우리 여기서 필요한 건 약간 저기 스타벅스에서 갔다 올게요. 별다방 다녀오신데. 아, QR 체크인을 못 해가지고 못 들어왔어. 어, QR 체크까지? 수신명부가 없네. 아, 뭐 그런 매장이 다 있어? QR이 안 돼. 전화기가 없잖아. 뭐 QR 왔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아, 나 못 들어가서 그냥 하나 의도 왔네. 잘 옆에 가서. 이런 거 있으면 돼요. 어, 컵이 왜? 저 컵이 필요해요. 원래 몰드가 있어요. 이렇게 그 타르타르형 몰드가 있는데 케이크용 몰드가 있는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가정에는 그런 뭔가 도구를 갖고 있는 분이 없잖아. 주부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육수님께 저런 걸로. 아, 예. 좋아요. 이런 거 아주 좋아요. 고딱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정일 선생입니다. 뜨겁게 아저씨. 지금부터 몰드를 만듭니다. 이게 또 아이를 동그랗게. 키우니까 그것도 잘하시는 거야. 저건 아이들한테 맡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자르고. 근데 여기 위에가 평평해야지 또 평평하게 만들어서 딱 빼니까. 자, 됐어요. 좋아요. 자, 만들었어요. 아, 만들었어요. 아, 레스토랑 가면은 이런 거 나올 때 강이치가 되게 많이 붙는데요. 집에서 꼬대로 따라하긴 어렵고 요걸 이렇게 깔아주시면 돼요. 아, 오이. 와. 오이가 잘 어울려서. 어, 괜찮다. 오. 오늘은 왠지 내 맘대로. 우와! 야! 오, 저거 좋다. 괜찮은 것 같아. 오늘은 이렇게 해봤어요, 그냥. 어. 아니, 별거 아닌데 예술이 됐어. 네. 내가 채워넣는 거예요. 오! 이거다, 이거다. 왠지 내가 프랑스 요리사가 된 것 같죠? 미슐랭 스타 셰프가 된 것 같지 않으신가요? 여기 틈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거 틈이 있는 거는 젓가락으로 메꿔줘야 돼. 이 틈 있죠, 이거. 빵꾸 나잖아. 아, 무너지니까. 열심히 만들어 놓고 여기서 무너지면 진짜 눈물 나요. 맞아. 케이퍼는 연하의 친구죠. 케이퍼. 케이퍼 싸요. 이거 뭐 2천 얼마 줬나? 케이퍼는 연어랑 정말 잘 어울리니까 저거 한 병에 몇천 원 안 해요. 세 개 넣고 이거 먹게 된다니까 이렇게 놓으면. 많이 놔주세요. 저거랑 같이 먹게 될 거예요. 이거를 드러냅니다. 잘 서 있을까요? 네. 여기 떨어지면 무너지면 아, 자, 무너지면 안 돼. 무너져요. 무너져. 아~ 무너지면 안 돼요. 제발. 야호. 아. 아니, 이게 진짜 가정집에서 나올 수 있는 비주얼. 이렇게 해서 주면 난리 나요. 연말에 난리 나겠다. 너희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어머. 네가 뭘 했길래 남편이 저런 걸 해 주냐, 집에서. 그럼. 요리사가 아닌데. 언니 얘기 듣죠? 꼭 해보세요. 이거 오빠가 만들었다고? 이 얘기 나오지. 말도 안 되지. 어, 아, 또 풍미를 올려주는. 와. 아, 대박. 이렇게. 레몬 제스트는 꼭 뿌리세요. 올리면 또 색감이 확 바뀌어요. 미수영 아. 오빠 때문에 저게 완전히 남자들 사이에서 유행이 된 적이 있었죠. 레몬 제스트 엄청 사요. 저게 모든 음식에 거의 잘 붙어요. 야. 아, 맛있겠다. 이야. 너무 맛있겠다.